이번에 해볼 것은 레벨 250 돌들. 바로 14번째 캐릭터로 썬코를 250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포 하나 먹고 싶고요. 됐지요? 아, 안 된대? 오케이. 레벨 250 찍어주고요. 한번 앉아줘야지. 축하해줬습니다. 네. 2019년 10월 16일 를 시작해가지고 2019년 11월 29일 45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했던 캐릭터 중에 두 번째로 250을 찍었습니다. 이번에 측정한 것은 네, 원시님 14번째 250을 축하드리고요. 다음 직업은 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히 고맙습니다. 그렇죠. 에픽 실용팩 미아이론 75개를 사용하였고 말 그대로 이제 경품. 그 다음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지상 최강의 사냥꾼이라는 것을 했었는데요. 200부터 250까지 380만 마리를 잡았습니다. 사실상 조금 더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고 잼스톤 2703개, 물방울석은 95개 정도. 380만 마리는 이제 마리당 보통 5,000원 정도 먹는데 계산을 해보면 한 190억 정도. 생각보다 먹는 매수의 숫자가 저는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사냥터 소개해봤습니다. 사냥터를 레벨 구간별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0부터 42까지 세 지역, 제일 무난한 지역이죠. 요 정도 가려면 이제 스펙이 좀 높아야 됩니다. 네. 페리움 42렙대 가서 46렙대. 군영투 발굴된 중단지. 그리고 46부터 51까지 슬리피우드 조용한 숙제.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썬쿨 같은 경우는 아이스에이지가 얼음 속성이다 보니까 한울둥지 같은 데 가면은 좀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지. 전체적인 사냥터 200까지 이렇게 되고, 저는 숨겨진 동굴, 여론은 거의 뭐 항상 숨겨진 동굴 들어가서 사냥하는 거 같고, 추추 아일랜드, 모래산을 들어갔고요. 레일랜드는 시계탑 1에서 했고, 아르카나는 동굴 위길에서 했고요. 폐쇄구역은 모라스죠. 그렇죠. 모라스 폐쇄구역 좀 잘못되어 있구만. 폐쇄구역은 에스페라는 신전이었는데 신전은 거의 안 갔고, 문브리츠 사상의 경계 5에서 250을 찍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썬콜의 사냥 최근에 찍은 4개의 캐릭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저 엔젤릭 버스터 미아일 썬콜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미아일하고 썬콜하고 비등비등하게 가고, 다른 캐릭터는 많이 위에 있죠. 그리고 추추 고래선보다는 역시 경유가 마리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계탑보다는 이제 본색 쪽이 마리수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밀려나죠. 미아일보다 많이 밀려나고, 다음에 아르카다 동굴 윗길. 이때부터는 그래도 좀 괜찮아지긴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카이저 엠버보다는 좀 밀려나죠. 그래도 미아일보단 좋다. 그리고 폐쇄구역. 폐쇄구역이 있긴 하지만은 카이저하고 엠버의 트리앱에서 하면 1600마리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미아일보다 좋다. 그리고 신전도 이제 미아일보다
미아이라고 비슷하다 그래야 되나? 미아이를 하고 어쨌든 그렇지만 엠버하고 카이저가 1500마리 때 1700마리 때보다 하기 때문에 미아일보다는 좋다. 그리고 다음 라운드 문비리치를 넘어갔어요. 1500마리부터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는 좀 다른 캐릭터만큼 조금 먹을 수 있다 요런 느낌이 별로 미아일보다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이제 한 칸 늘어났군요. 플러스 5자가 됩니다. 일단 해놓고 8750 사냥할 때는 이렇게 썼고요. 보스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스탠스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케이어 맞추기 실패해가지고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냥할 때는 이제 경험치는 12로 했고요. 캐릭마다 좀 다른데 데미지에 따라 좀 분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크발, 데미지, 크리 데미지, 데미지, 공망, 경치 요것만 찍습니다. 이제 보스할 때는 초기화를 해가지고 보스를 하고 어빌리티는 매핵, 법지, 아핵 보통 법지를 첫 줄에 쓰는데요. 두 번째 줄에 보스 하시는 분들은 보공을 많이 쓰는 것 같고 세 줄도 데미지 위주로 하시는 것 같고 이것은 약간의 개인 성향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속이 썬쿨 같은 경우는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쓰림브하고 익스트림 그린 공속 물약을 사용했습니다. 키 세팅 키 세팅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VC X 이렇고 템 22성 마이스터리 아핵 이모털기 이번에 새로 바꾼 매획 올텐 이모탈링 아획 힘 요거는 나중에 올텟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꾸면 될 것 같고 성벨 6-40 12성 탈벨 아케인 쉐이드 매획 아획 그리고 정팬 4-54초 15% 두 줄짜리 메이지 크락 그리고 웅축이 이건 200 찍었을 때 썼던 건데 이렇게 되고 아이가 핵럭 미카일라이스 양경 6-48초 레디 두 줄짜리 18% 18성이고 17성 4-64 21%의 두 줄짜리 99초 15%의 두 줄짜리 장갑은 오토스틸로 사냥을 했고요. 보스할 때는 상크댐 에디 두 줄짜리 썼습니다. 그리고 21성 숄더 아행화핵 매획 하프 이어링 리튜마트 랩스 메이즈 케이프 썼고요. 그리고 마마마마마 인자리 청혼에서 종작 엠블렘 에픽 레어 썼습니다. 젠페곱 같은 경우는 메인으로 3중 4코어를 썼고요. 체인 라이트닝, 블리자드, 프리즌 오브, 라이트닝 스피어 이렇게 3중 4코어인데 자신이 좀 데미지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아이스 스트라이크 나 정도 스펙보다 좀 더 높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거의 원킬이 나더라고. 나보다 좀 데미지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아이스 스트라이크 강화하면 도움이 사냥할 때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차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긴 하고 보스를 잡을 거면은 스피릿 썬더브레이크 아이스 에이지 셋 다 해주는 게 좋긴 한데 소우스가 제일 무난하게 딜을 잘 놓긴 하는 것 같아요. 넓어가지고 썬더브레이크도 좋고요. 사냥 위주라면은 아이스 에이지
그리고 스피를 노부순 후 선도부리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차 찍기 전에는 이제 사냥이 좀 무난하고요. 5차 이후 광역기가 많습니다. 블리자드, 아이스에이지, 스피릿 오브 스노우 이런 것이 있고 썬더브레이크 공룡으로는 나중에 이제 스파이더의 미로 에르다샤워 루시드의 소울이 있는데 정말 사냥할 때 좋은 것이고 있음 좋은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저도 처음 써봤는데 확실히 좋더라고. 보스는 해본 결과 빠른 편에 좀 속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카벨 바인드 것도 쉬운 편이었고 수 데미안도 쉬운 편이었고 쉬운 편의 기준 한 5분 내지 한 10분 요 정도면 좀 쉬운 편인 것 같더라고. 보스의 장점으로는 때리다가 이제 텔레포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죽기 좋죠. 그리고 무적기도 있고 단점으로는 이제 썬더브레이크 맞추기가 좀 까다롭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닝 스피어 이 바인드 아니면 사실상 딜 넣기가 좀 어렵긴 하죠. 밀려나거나 뭐 수호의 스턴을 맞으면 멈추기 때문에 요게 별로 애매하죠. 요 정도면 이제 기본적인 소개를 다 해드린 것 같거든요. 종합 결론 먼치님 본캐를 키우라면 키우겠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이 캐릭터는 모험가 법사 캐릭터다. 현존하는 최고의 보스 검은 마법사를 클리어한 불독 비숍으로 자전할 수 있는 음아무시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직업이므로 방패를 낀다면은 아이템 변경 없이 직업 변경이 가능하죠. 아 네네 아 이것으로 썬콜 256성 후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